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이민 오셨을 때 온 가족이 다 오셨습니까? 부모님도 같이 오시고 또 자제분들도 같이 오시고 또 친인척 또 형제들 모두 같이 오셨습니까? 대부분은 직계가족분들 중에서 한국에 아직 계시거나 또 형제 자매들도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키다리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민생활을 저희 가족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직계가족분들이 아직까지 한국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피미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요즘에 새로 나온 신조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피해서 청정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피미족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번 순위는 바뀌지만 미세먼지의 순위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현재 인천의 대한민국, 두 번째로는 선양의 중국, 세 번째로는 다카의 방글라데시, 네 번째로는 서울의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멕시코의 대기오염의 심각한 상황, 브라질의 대기오염의 심각한 상황, 이게 옛말이 되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최고로 안 좋은 나라가 1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사실 근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있어 왔었던 게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사하고 다른 게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황사, 한국에서는 이제 황사라는 단어가 오래됐기 때문에 황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연히 황사하고 미세먼지는 틀리다고 합니다. 이 황사는 중국에서 사막에서 날라오는 모래바람의 일종이고 그거는 일시적인 부분으로서의 환경적인 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1년 4계절 365일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게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건강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쁜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며칠 동안 공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가 머리카락 굵기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7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28분의 1 굵기, 지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몇 년 전에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대기오염,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처럼 석탄을 사용해서 발전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연기,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서의 배기가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나오는 브레이크에서의 나쁜 유해물질. 그런데 이 쉽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미세먼지가 많다는 날, 일기예보를 보고 미세먼지가 많다는 날 밖에 외출을 해가지고 1시간 동안을 미세먼지를 맡으면서 외부 생활을 하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 담배연기를 가득 채우고 1시간 20분 있었던 거나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미세먼지 속에 있다는 소리는 담배연기가 가득 차있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에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숨을 쉬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빨아들인 것을 맡은 다음에 몸 밖으로 다시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체내에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 입자로 되어 있는,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코로 숨을 쉬어서 폐 기관지로 내려가서 폐에 쌓이게 되고 폐에 쌓이게 되면서 혈관을 통해서 모든 몸 안으로 축적이 된다는 소리죠. 생각보다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도대체 사람의 건강에는 얼마만큼이 나쁜지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제가 의료기관의 전문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며칠 동안을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말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해본 가운데에서 나온 정리의 데이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삼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세먼지가 몸 안에 쌓이게 되면 내 건강과 사람의 건강이 나쁘게 되는 여러가지 몸의 건강신호. 첫 번째는 협심증, 혈관을 축축시켜주는 문제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 안에 미세먼지가 들어갔을 때 폐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쌓이면서 혈관을 통하면서 동맥경화까지 일으키게 되면서 협심증, 그러니까 심장이 기본적으로 안 좋거나 폐혈관이나 당뇨병,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치명적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협심증, 두 번째로는 뇌졸중. 뇌졸중은 왜 폐하고 관계가 되었냐면 미세먼지는 특히 초미세먼지인 경우에는 피부로 바로 침투가 된다고 합니다.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두피로 침투가 되기도 하고 피가 회전을 하면서 머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다음에 심장병. 폐에서 쌓여있는 미세먼지가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킨 세포들이 혈관을 타고 가면서 혈액의 점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혈액의 점도가 낮아진다는 소리는 혈액이 굉장히 띡해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돼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뇌졸중에 걸릴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기관지가 안 좋고 폐에 쌓이게 되니까 폐암, 그리고 방광암. 예전에 멕시코에서 이 미세먼지하고 공해가 심각할 때 조사가 나왔다라는 부분이지만 치매, 머리의 두피의 혈관을 통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치매를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아이들의 치매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멕시코 시티, 멕시코에서 심각할 때 전 세계의 연구진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당연히 천식과 기관지염, 그러니까 목꽃가루 알러지도 마찬가지지만 폐의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기능을 발휘 못하게 되면 천식이라는 기관지염이라는 이 염증에 대한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병은 쉽게 생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바로 침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피에 영향을 주면서 탈모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탈모증이 심각한 상황처럼 뇌의 혈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침투되어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울증도 심각하다고 그러고요. 미세먼지와 공해가 심각한 도시일수록 자살률과 우울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활에 있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는 병이죠. 소화불량이라는, 굉장히 소화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소화불량. 그 다음에 피부 트러블. 이 몸에 여름 같은 경우에 외출을 하자마자 다시 들어와서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하지 않으면 내 피부에 쌓여져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두드러기 같은 게 나기도 하고 또 피부가 약한 부분에는 염증이 발생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 비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것도 조사한 바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달아봐드리겠지만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비염, 코 주변에, 그 다음에 눈. 눈은 되도록이면 안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선글라스나. 이 눈에 바람을 통했을 때 바로 안구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그리고 결막염. 이거는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합니다. 결막염, 안구 건조증, 비염, 그 다음에 기관지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중이염. 귀도, 귀의 이 구멍은 오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이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비인 후는 굉장히 기초적으로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고요. 다음에 체내로 들어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심장병, 뇌혈관, 또한 심경색, 여러 가지 종류의 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병 느낄 수 있는 우리 몸의 굉장히 해로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거는 태아나 어린아이들한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발병률이 성인보다 1.5배에서 2배가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특히 기형아의 출산율도 높아진다고 하고요. 자, 우리 한국에 계시는 가족분들, 그리고 친인척분들, 형제자매들,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대한민국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고 지난 영상 시간에 여기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댓글이 대부분 미세먼지 때문에 대한민국에 못 살겠다는 댓글이 많으셨습니다. 걱정되시죠? 저 또한 걱정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대한민국에 계시고 또 외부에 나오고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세먼지, 오늘 주제 영상에서는 우리 몸에 정말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공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미세먼지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방법이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기다렸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